프로그램은 미주 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이문규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매년 2월부터 유학생들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취업 비자인 H1B 때문입니다. 매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H1B 취업 비자는 한정된 허가, 즉 쿼터로 인해 경쟁률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허용되는 쿼터는 미국에서 받은 석사와 박사용으로 2만 개, 그리고 나머지 외국 학력용으로 6만 5천 개 등 모두 8만 5천 개입니다. 현재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쿼터는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용 학사 그 쿼터는 5,800개가 남아있고 석사형 쿼터는 900개가 남아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진 2009년 이후에는 그 매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4월 1일 이후에도 쿼터가 소진되는 것이 굉장히 지연이 됐고요. 내년 1월경에는 취업비자에 대한 쿼터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길 원하는 신청자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민국 심사로 인해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엄격하지 않던 취업비자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 추첨까지 동원하면서 심사하던 이민국이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취업비자를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는 미국 이민국이 아주 엄격하게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전문가나 엔지니어들은 아직도 미국 회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깝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영학과나 문과 쪽을 전공한 분들은 파이낸셜 매니저나 마케팅 매니저로 취업비자를 신청을 했을 때 문제를 삼고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신청인의 직책과 담당 업무가 자신의 전공과 맞아야 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회사도 이민국 직원이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자의 직책이나 담당 업무 그리고 연봉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호 간의 정확한 수요 공급이 맞아야 하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초에 그 한미 FTA의 추가 협상이 타결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양국 국회에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비준이 맞춰져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 국민에게 E3 비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 취업 비자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H1B 비자하고 동일합니다. 또한 E3 비자를 시청했을 때 H1B 비자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칠레와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FTA로 인해 6,800개의 특별 취업 비자 쿼터가 할당돼 있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역시 한국인들에게도 취업의 기회, 더 나아가서는 합법적인 이민의 길까지 열리는 셈입니다. 현재 H1B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취업 이민을 택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 EB2는 석사 또는 학사 이상의 학력과 해당 직종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3순위인 EB3는 전문직 또는 숙련공 등의 항목입니다. 역시 영주권 스폰서 회사라는 문제가 남아있고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근무 환경에 대한 불이익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3 비자가 시행될 경우 배우자의 노동 허가서도 발급되고 갱신 제한도 없어집니다. E3의 경우 2년마다 갱신하게 되는데 최대 6년까지 허용하는 H1B와는 달리 계속해서 갱신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E3 비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의 유입이라는 특수 효과도 기대돼 한인 사회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